서정우님이 네, 또 한 가지 한국 대표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병주 서정훈 같은 플레이가 보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오른쪽 라인을 뚫어주는 선수 어디 없나요? 이천수 돌파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천수 돌파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저도 이제 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축구가 현재 지금 이 벤투호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 그리고 유럽 팀들의 일반적인 팀 운영, 선수의 배치 문제. 그러니까 선수의 배치란 결국 이제 포지셔닝, 그 포메이션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표팀, 제가 이제 늘 보는 리버풀과 이 대표팀을 비교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리버풀은 명확하게 4-3-3을 쓰고 있고, 오른쪽 윙으로 살라, 왼쪽 윙으로 마네를 쓰고 있어요. 마네가 가운데로 오게 되면 어쨌든 그 자리에 좋다가 누구든 돌파를 할 수 있고 윙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갖다 놔요. 클롭이 비교적 최근에 유럽 축구를 이끌고 있는 감독이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포메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고리타분한 전술을 쓰고 있어요. 4-3-3은 전형적인 4-4-2나 4-3-3 이런 것들은 완전한 고전적 전술에 가까운, 그러니까 초기 W인 포메이션이다 이런 거를 제외하면 정말 고전적인 축구 전술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양쪽 사이드에 윙거, 소위 말해서 윙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술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놀드와 로버트슨을 윙백으로 두고 있어요. 윙백이라는 거는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에 놓치면 너는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백은 결국 이제 풀백이라는 게 뒤에 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윙거가 있고 그 다음 윙백을 두고 플레이를 해서 윙이 막히면 윙백이 그 부분을 보충하고, 아니면 의외의 상황을 오버래핑을 통해서 윙거의 역할을, 윙거가 빠지고 윙거의 역할을 윙백이 대체하는 역할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전술적 다양화를 기할 수 있는 공격 옵션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손흥민, 예를 들면 오른쪽 윙에 황희찬이다. 그러면 황희찬이 오른쪽에 있지는 않고 주로 왼쪽에 가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오른쪽 윙에서 플레이한 선수가 없어요. 그 왼쪽 윙에 손흥민이가 처음에 들어가면 왼쪽 미공격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되고 황희조 원톱을 놓게 되면, 그런데 손흥민은 전형적인 윙거가 아니에요. 오른 왼쪽을 터치라인 타고 가면서 뭐 상대 수비를 벗긴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가 아니라 주로 하는 거는 박스 근처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인 거죠. 그거를 역할을 그럼 누가 하냐? 이집트 경기를 보면 윙거의 역할을 김진수가 하고 있고 실제로는 윙거가 없어요. 그 다음 오른쪽은 어떠냐? 오른쪽에다가 선수를, 한국 공격수를 배치를 해도 결국에 누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야 되느냐 하면 김태환이 올린다 이거죠. 김태환이 그러면 전형적인 윙거냐? 윙거라고 보기 어렵죠. 그 앞 경기에서 김문환이가 왼쪽 돌파를 시켜서 상대 골라인까지 치고 들어가서 드리블 돌파로 크로스를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번번 실패했는데, 그럼 김문환이 윙어냐 윙백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벤투호에는 윙어를 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맨시티만 해도 뭐 예를 들면 파이널 서든이 뭐 아니면 뭐 합스페이스니 이런 온갖 얘기들을 떠들고, 다이아몬드 프레시니 티키타카니 온갖 얘기를 떠들지만 결국에는 오른쪽에 뭐 베르나르를 둔다, 마레즈를 둔다, 왼쪽에 누굴 둔다 하는 것들은 명확해요. 그리고 더 넓게 폭넓게 쓰게 하죠. 그라운드를 전반적으로 공간을 최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윙거가 없고 그 윙거의 역할을 다 윙백에 하도록 하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K리그를 가끔 경기장을 가도 이제 그런 장면을 보는데, 윙어를 두는 이유는 윙거가 윙백보다 돌파력이나 스피드가 더 좋고 공격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윙거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윙거를 잘 못하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윙백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죠. 그러면 윙백을 둘 필요 없고 윙백에 있는 애를 윙거로 그 포지션을 아예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거가 전혀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은 현대 축구의 조류 흐름에서 뭐 예를 들어 전방 압박이다 아니면 풀코트 프레싱이다 뭐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빌드업이다 아니면 빠른 공격 전환 뭐 이런 템포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내용을 보면
현대 축구가 아니라 축구의 기본을 망각한 축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게 벤투의 아이디어의 미스테이크 착각이냐? 아니면 선수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냐,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각 클럽, 자기 소속 팀에서 하던 식의 롤과 그 다음 벤투에 불려와서 벤투에서 부여받는 롤이 달라져서 거기에 적응하는 게 힘든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 그 U23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대표팀 또 지금 윙어가 없다. 요 대표팀의 유일한 윙거로 쓸 수 있는 카드, 그 중에서 드리블을 하는 쓸 수 있는 선수는 엄은상 하나밖에 없는데 엄은상의 출전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최근에 몇 경기 한두 경기 뭐 볼터치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뭐 했다 이걸로 사실 엄은상을 평가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엄은상은 U23 대회 때부터 어쨌든 제가 유일하게 예측했던 프로 K 그 지금 U23팀, U20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내가 엄은상이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은상이 갖고 있는 윙거로서의 장점.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돌파를 통하고 돌파를 이후에 낮은 크로스 아니면 뭐 얼리 크로스 뭐 아니면 뭐 터치라인까지 골라인까지 갖고 가서 크로스를 올리든 아니면 본인 슈팅을 하든 그런 전술적 활용도가 높은 윙거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는 들어오질 못한다 이거죠. 황희찬이가 나으냐 엄은상이 나으냐 보면 황희찬이 울부스에서 뭐 골도 팀이 몇 번째 갈 정도로 골도 넣고 최근에는 확실히 황희찬이 축구에 눈을 떴다는 느낌이 들죠. 드리블 돌파에도 자신감이 넘쳐있고 막 이런 것도 그 다음 스피드 활용할 줄 알고 이러니까 그러면 황희찬과 엄은상 둘을 완벽하게 윙어에 놓고 양쪽 윙백들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도록 토너먼트에서는 충분히 자기 자리에서 수비에 전담할 수 있도록 윙백이 굳이 윙을 윙 것처럼 공격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아놀드의 문제가 그랬을 때 아놀드가 대표팀에 한동안 안 뽑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하는 건 좋은데 수비를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슨도 많이 올라가고 공격 포인트도 얻지만 결국 로버트슨이 그 리버풀의 왼쪽에서 수비를 잘해주고 있으니까 안정감을 갖는 거죠. 반다이크 옆에 붙어서. 근데 한국은 지금 로버트슨이나 아놀드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마네와 살라도 없다. 사실 리버풀의 마네 살라를 다 빼고 그 다음 아놀드 로버트슨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있나요? 한국 축구의 현재 그러니까 감독이 선발할 수 있는 선수의 한계 다시 말하면 인재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특정 포지션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축구인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어떤 좋은 윙어를 길러내는 거,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야만 윙백을 할 수 있는 선수들도 더 빛을 발한다. 살라가 있기 때문에 아놀드가 빛을 발하는 거죠. 살라 쪽에 치우치니까 아무래도 아놀드가 위로 급 많이 올라가더라도 아놀드는 견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리기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는 살라와 마네도 없는 상태에서 로버트슨과 아놀드를 기대하고 있으니 한국 축구의 앞날이 특히 곧 코앞에 닥친 카타르 월드컵의 전망이 그리 밝다고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